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 배추, 무 등 심어서 가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익히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오이와 상추, 로메오 그 상추와 이런 것들을 키웠고 지금도 고추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있고요. 그래서 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따먹고 나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비닐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배추 모종도 사서 사가지고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내가 모종을 씨앗을 부어서 키워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서 모종을 사오게 되면 간단하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5구짜리 그 배추입니다. 그 105구짜리를 사실은 키우는 것은 일부 심어서 키우면서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촘촘 심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촘촘 심어서 사실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추를 어떻게 모종을 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를 가지고 오면 배추 모종 속에 지금 상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죠. 그러듯이 이 윗부분에다가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살짝 뿌려진 상태에서 그 다음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그냥 당기면 안 되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뿌리 부분을 이 부분을 살짝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위로 밀려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윗을 잡고 땡기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면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밑에 부분을 꼭 눌러주면 위로 올라옵니다. 뿌리가 뭉쳐진 부분이 같이 상토랑 같이 이렇게 그냥 당기면 이게 뿌리가 따라 올라오지 않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을 꼭 눌러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부분을 꼭 눌러주면 윗부분 잎만 당기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이 모종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거를 심게 되겠습니다. 제가 옮겨 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심기 전에 토양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박 같은 경우를 뿌려놓고 땅을 뒤집은 상태에서 둔 상태에서 여기다 심는데 심을 때 요령도 이렇게 모종을 잡고 호미로 약간 파서 원래 이 모판에 심어져 있었던 상태 그 정도 높이로만 심습니다. 깊이를 더 이상 심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파고 여기다가 하나를 잡아서 넣고 뿌리가 원래 있었던 그 정도의 상태로만 묻어줍니다. 그대로 이대로.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촘촘히 심는 이유는 중간중간은 뽑아 먹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심습니다. 보통들은 배추는 늘찍하게 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심어놓고 자라는 거 파악하면서 내가 중간에 뽑아서 다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모종을 촘촘히 심습니다. 촘촘히. 그래서 똑바로 딱 설 정도로만 딱 꽂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잡고 또 하나 잡고 이렇게 파서 원래 상에서 판에 있었던 그대로 깊이 정도로만 심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거 한 줄만 해도 거의 100포기를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가 자랄 때 자라가면 조금씩 자랐을 때 하나씩 뽑아 먹는 그러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모종판을 사가지고 와서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당기다 보면 거의 다 끊어져서 거의 이거를 모종을 거의 망가뜨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물을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꼭꼭꼭 눌러서 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고 나서 사이사이에다가 물을 이제 주면 되겠죠. 이게 딱 서는 상태로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면적은 넓지 않아도 많은 배추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었다가 중간에 자랄 때 뽑아서 먹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을 꼭 눌러주고 상토가 밀려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다 하나를 담습니다. 이것도 밑을 눌러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담아서 심어야지 효율적이지, 그러지 않으면 거의 뽑아서 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심을 때는 이렇게 나약하고 자그만하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이게 뿌리만 내리게 되면 금방 폭풍 성장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올해가 오늘이 처서입니다. 처서인지라 얘네들도 지금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을 마감하기 전에 빨리 자라려고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식재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양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도 지금 이곳에 토양 살충제는 사실 뿌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구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덤빌 수는 있지만 그 토양 살충제보다 이 유박 같은 경우를 거의 한 2주 전에 이렇게 뿌려놓고 토양에서 부식이 되도록 식혀놓고 나서 식재를 하셔야지 제대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모종을 고를 때는 잎과 떡잎이 새파랗게 잘 구성이 된 것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약간 질소질 성분이 약간 부족한 그런 것을 구매하시게 되면 아주 나약해서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갔을 때 딱 보고는 어느 정도 새파랗게 잎이 있는 것들을 구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하나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토가 따라 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다시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뿌리가 촘촘 박혀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상토까지 같이 밀어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게 되면 상토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밀어낼 때 그래서 꼭 눌러서 지금 소리 나죠? 뽀그덕. 이게 상토가 함께 있는 것이 요리하기만이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의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00포기를 넘게 싶습니다. 100포기. 사실은 배추 100포기면 어느 정도의 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장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뽑아서 자랄 때 하나하나 푸성기로 그냥 뜯어먹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텃밭 키우는 분들 굳이 김장까지 안 가더라도 이러한 푸성기를 즐기는 분들은 이렇게 다목다목 심어서 너무 밀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시겠지만 이렇게 심어서 나중에 자랄 때 하나하나 뽑아서 먹는 그러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심을 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상토에 있었던 깊이만큼 심 때 요 안에 보면 안에 새순을 절대 흙을 절대 묻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순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늦게 자랄 뿐만 아니라 잘못 더 되게 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뚱 디면 흙이 묻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안에 새순에는 흙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배추 모종을 심습니다만은 배추 모종을 심을 때 거의 함께 심는 것이 무씨앗이죠. 그 무씨앗은 이렇게 모종으로 심는 예를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 성질 자체가 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뿌리가 내리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그 자리에서 적절한 놈만 놔두고 대부분 뽑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랑은 다르게 배추는 이렇게 모종으로 하지만 그 무 같은 경우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무 씨앗 같은 경우도 뿌릴 때 너무 소물게 뿌리지 말고 어느 정도 촘촘히 이렇게 뿌려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모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는 그 씨앗으로 대부분 심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고 나서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땅에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물을 줍니다. 찔끔찔끔 줄 것이 아니라 모종을 심고 나서는 뿌리에 충분히 뿌리의 상토에 있던 뿌리와 이 흙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편에 있는 이놈은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던 상토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던 놈입니다. 나중에 자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어놓은 배추의 모습입니다.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나니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살아붙어 있습니다.